안녕하십니까. 꼰대 닥터 치과 의사 류성룡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두 가지만 잘 실천하면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치아에 생기는 충치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밥 먹는 시간은 30분 안쪽으로 짧게 해주세요. 두 번째, 칫솔질은 전적으로 아이한테 맡기지 말고 부모님이 직접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아이들의 유치 전니는 영구치에 비해서 광화가 덜 돼서 무르고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치는 충치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 일단 한번 충치가 생기면 어우 걷잡을 수도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 아래, 좌우 할것 없이 거의 모든 치아에 충치가 광범위하게 생겨 치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 중에는 충치 치료하는 중간에도 불과 단 며칠 사이에 다른 부위에 또 새롭게 충치가 생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충치가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생기면 아이들은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뭐 영양장애나 성장 발육, 치아 발육에도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세, 4세 전후의 어린 아이들에게 여기저기 치아들의 아주 광범위한 충치들이 생겨 치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치과에 여러 번 내원해야 되고, 또그 공포스러운 치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치과에서는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나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아 전문 치과에서 아이가 치료 도중에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잠을 재워서 수면 치료로 치과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결코 편해지는만은 않습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제가 누구보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딸들은 3세에서 4세 무렵에 그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 치아들이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충치가 생겨 제가 직접 치료도 못해주고, 결국 제 후배가 운영하는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잠을 재워서 수면 치료로 충치 치료를 했던 아주 값비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부모님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충치가 생기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님들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린 아이들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저의 두 가지 조언은 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밥 먹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짧게 해주세요. 두 번째, 칫솔질은 전적으로 아이들한테 맡기지 말고 부모님이 직접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첫 번째, 먼저 식사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잠투정을 부리면서 보챈다고 해서 또 우유나 주스 같은 것을 채운 젖병을 물려서 재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제는 누구나 다알 것입니다. 그 이유도 잘알 것이고요. 그러나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이라고 해서 이런 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을 넘길 정도로 너무 오래 걸리면 아이들의 치아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려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텔레비전이나 아이패드를 보면서 밥을 먹는 습관도 치아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일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입속에 밥이든 어떤 음식이든 오랫동안에 입 안에 머금고 있게 되면 음식물이 입속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음식물의 당분에 치아가 오랜 시간 잠기게 되어서 아이들의 치아에 충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치과 의사로서 충치가 여기저기 많이 생긴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을 30분 내외로 되도록 짧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되 입안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지 말라는 뜻이지, 음식을 대충 씹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은 당연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칫솔질은 아이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님이 직접 해주세요. 밥이든 간식이든 무엇이든 먹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부모님이 직접 칫솔과 치실을 사용해서 아이의 치아를 깨끗이 닦아주어야 됩니다. 사실 아직 손놀림도 어눌하고 꼼꼼하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아이고 칫솔질은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칫솔질을 전적으로 아이에게 맡기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물론 칫솔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측면에서는 아이에게 칫솔질 시작을 잠시 맡기는 것은 좋습니다. 되도록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서 부모님이 직접 꼼꼼하게 아이의 치아를 닦아주되 특히 아이의 치아와 잇몸 사이 그 치경부 부분을 더욱 신경 써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어야 됩니다. 아이들 전니의 충치 발생 지점은 치아와 잇몸 사이 치경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의 칫솔질을 직접 닦아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치실입니다. 치실을 반드시 사용해서 아이들 치아와 치아 사이도 부모님이 꼼꼼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시중에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어린이 전용 치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치실질하기도 편리하고 부모님이 아이들 치아와 치아 사이를 치실질 해줄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꼼꼼하게 아이들의 치아와 치아 사이를 치실질 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실만 열심히 잘 사용해도 아이들 충치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니가 처음 나기 시작하면 거즈로 부모님이 직접 전니 유치를 닦아줍니다. 아이의 유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간식이라도 먹은 직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모님이 거즈를 사용해서 꼼꼼히 부모님이 직접 닦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실리콘 칫솔입니다.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실리콘 칫솔을 손가락에 끼고 아이들의 치아를 꼼꼼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아이가 전니부터 어금니까지 모두 나와서 어느 정도 교합이 완성된 이후라도 아이가 칫솔질이 어느 정도 능숙해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직접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처럼 아이를 부모님의 무릎에 안고 아이의 치아를 직접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실 사용은 어린 나이 때부터 습관화를 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들 밥 먹는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칫솔질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님이 직접 꼼꼼하게 닦아주십시오. 지금까지 꼰대 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